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비가 밤새 엄청 내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 비가 장마비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장마비 꼬리 정도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하늘은 여전히 구름이 겹겹이 있는데 저 구름 아래에 지금 해도 비치고 있어서 이렇게 한켠에서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서 바람도 일렁이고요. 기온, 아침 기온이라 그런지 이 기온이 참 생활하기에 좋은 거리대 다육이, 특히 창틀 다육이 비 맞으라고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비좀 맞으라고 데리고 온 비치짓고는 바람은 없었지만 비의 양이 나름 어마무시했습니다. 저녁 살살 내리는 비는 한 4시부터 시작되었고요. 6시에서 7시에 가면서 비가 양이 많아지면서 어우 밤새 제가 새벽 한두 시에 깨가지고 거리대 다육이 너무 많이 맞지 않나,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좀 가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또 내다봤죠. 내다봤는데 다육이가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맞은 비에 어우 화분이 묵직합니다. 비 맞고 혹시 이제 폭염이 다가온다면 그 동안 잘 견딜 힘이 비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얘는 비 맞은 파트, 이쪽은 비를 가려준 파트. 바람이 불지 않아서 너무너무 엉성하게 비가림 해줬는데 그런데 효과는 만점이었어요. 요 지금 제가 요 거치대 해준 요 거치대 위에다가 비닐을 여러 겹으로 접어가지고 비닐의 겹수가 한 8겹, 12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접어서 딱 거리대 폭만큼 위에 이렇게 덮어주고 또 펄럭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시트도 이렇게 접어서 겹쳐두다 보니까 소리도 많이 완충해줬고요. 단단하게 덮어주어가지고 저 가장자리에 있는 요 핑크 프리티나 비를 조금 맞았다 손치더라도 그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대체로는 요 아이들 비안 맞았습니다. 이제 치워져서 바람을 일요일 다육맘의 시간인 일요일 아침 여름 어제가 여름 중에 가장 무덥다는 대서였다는데 우리 지역은 장마의 꼬리가 장마의 마지막 장마일지도 모르는 장마전선이 영향을 주고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요거 걷어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가린 거치대를 다 치워주고 났더니 요 아이는 창틀 난간, 요 난간 바스켓에다가 미끄럼 방지 시트 조각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화분이 제법 묵직은 한게비좀 먹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대로 비좀 맞출 걸 그랬나. 비가 끝나고 나니까 좀 적극적으로 물을 줄걸 그랬나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긴 하네요. 요 아이는 줄리아나였는데 적심하길 좋아했어가지고 요런 류의 아이들이 두 얼굴보다는 적심해서 얼굴 수가 많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중간하게 적심해줬는데 비 맞고 여기 두 아이, 이쪽도 두 아이 이렇게 해서 개체는 네 개로 되었지만 기대한 만큼 자구가 뿜뿜 달려주진 않네요. 분홍용을 분갈이해서 짧은 시간에 비 많이 먹었습니다. 요 아이스 크리스탈 꽃대에 풍성한 꽃몽우리를 물고 있는 얼굴을 털복숭이처럼 매달고 있는데 과연 꽃이 꽃 모양이야 종 모양이겠지만 색깔들은 어떤 색이고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끝까지 보고 있는데 참 오래도 걸립니다. 저 아래 아이스 크리스탈 저 자구들은 얌전하게 잘 크고 있고요. 처음 거리대에 다육이 내놓고요. 일하러 간 틈에 낮에 퇴근 무렵이었나요? 갑자기 비가 후두둑 내려버린 거예요. 어찌 그때 가을자락이었는데 뭐비 맞은 게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라
거리대 안에서 다육이가 기껏해봐야 그 당시에 거리대는 이둘 중에 요거 하나였거든요. 이한 군데 다육이 키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굴도 풍성하지 않았고, 그 얼굴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 해질녘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물보석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또 다육이한테 또 반했잖아요. 물보석 품은 다육이가 이뻐가지고. 다육이는 여러 번 우리를 반하게 합니다. 색깔로, 자구로, 물보석으로, 또 성장으로. 오늘 아침, 일하러 가지 않는 일요일 아침이라 다육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얘들에 대해서 더 러블리해집니다. 비까지 먹었겠다. 무탈했겠다. 색깔은 이쁘겠다. 그죠? 요런 다크아이스의 색과 요런 그린그린한 환엽의 벨타나와 옐로우끼를 물고 있는 스파이시와 진한 초록둥이와 뭐지 이렇게 같은 색깔 하나 없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다육이. 밤에 저 혼자서요 요아이랑 요아이 여기다 가져다 놓고 또 요아이랑 제가 봤던 그 느낌이 잘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부엉이 화분, 다이소 부엉이 화분 조그만 거거든요. 콩분보단 살짝 큰 화분으로 치면 미니 화분에 속할 텐데, 이 부엉이 얼굴 수영 위에 이둘 다, 요 누다도 자연 군생이 아닌 합식이고, 시트리나도 얼굴 하나하나 모두 합식이에요. 근데 이 합식으로 꽂혀진 요 화분 위가 머리카락 같은 거죠. 부엉이의 헤어스타일 같은 그런 효과로 혼자서 한참 보고, 어머, 이쁘다. 뭐, 특이하다. 작품이다. 이러면서 봤었네요. 요 시트리나. 이게 다육의 수영으로 보면 그 군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뽑으면 그냥 입꼬지 얼굴 하나하나일 수도 있는데, 누다도 좀 대품이어야 예쁜데, 요 하나하나가 다 각몸이라. 그런데 또 묵둥이에요. 예쁘죠? 부엉이 머리, 더벅머리 같은, 부엉이 빠마머리 같은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이두 아이 너무 이쁘다. 요런 화분에, 요런 얼굴 있는, 비록 부엉이 얼굴이지만 얼굴 있는 화분 위에 다육이 요런 식으로 식재해 주니까, 마네킹 세워진 머리에 꽃다발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준 그런 브랜드가 있던데, 그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얘들은 조화도 아니고 생화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요 얘기가, 이 아침에 갑자기 나오네요. 간밤에 자다가 깨서 비 맞는 다육이 보면서 이두 아이 들고 그렇게 감상했답니다. 자기 자리 보내줘야겠죠? 여기서 오늘은 물마름 해야 되는 날이라 해가 너무 뜨겁지 않은 한은 이렇게 벗겨줄 건데, 낮 시간에 하늘이 너무 개이면서 태양열이 자결할 것 같으면 해가림 오늘은 해줄 요량입니다. 화분 속에 물이 많은 날이라 자칫 급히 뜨거워진 태양에 뿌리 가까이 있는 수분기가 열이 올라가면 데미지를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하늘에 구름도 있고 태양빛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에 이대로 두고 보겠습니다. 비 맞고 대서와 장마가 겹친 어느 여름날이 지나가고, 바람 살랑이는 일요일 여름날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많은 추억들을 쌓으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다육이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